4살 딸에게 분유만 주는 등의 학대를 가해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아기는 당시 몸무게가 7kg에 불과했습니다. 또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황급히 응급실로 달려옵니다. 하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4살 난 여자아이였는데 온몸에 상처가 있고 몸무게는 영아 수준인 7kg에 불과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20대 친모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친모 A씨는 아기가 숨지기 6개월 전부터는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 한 끼만 먹이는 등 어린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울면 아이를 폭행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모 A씨가 학대를 감추기 위해 어린이집도 보내지 않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친모 A씨와 함께 살았던 부부도 아동학대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지내던 B씨 부부는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숨진 아이의 양육수단까지 가로챈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대신 보살펴준 것이 이제 동거인 부부이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거인 부부 가운데 여성은 아동학대 살해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 중이고 남성은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려입니다.